집에 내일 가겠다. 집에 내일 가겠어. 좋아, 좋아, 대중자. 안 따.
범용. 범용. 대범용 젠다 돼. 한번 봐봤네 이게 범용. 아직도 정신없어가지고 잘 모르겠고요. 내일부터 파이팅 하겠습니다. 맨날 꿈만 꾸던 그런 야구장과 이제 선배님들과 같이 야구해서 너무 기뻤고, 좀 아직 1군 투수 들 볼이 이제 이때까지 제가 상대했던 투수가 좀 많이 달라가지고 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뭔가 타석 들어갈 때부터 뭔가 압도당하는 느낌이었는데, 그래도 좀 자신 있게 치려 했는데 공이 좀 빠른 공이 좀 힘이 있어가지고 좀 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영광스럽게도 좋은 번호 달아가지고 하게 됐는데, 저도 좋은 번호 단 만큼 더 잘해가지고 좋은 선수가 되겠습니다. 저희 출발이 좀 너무 좋은 것 같고, 앞으로 또 개막전의 기대가 되는데, 앞으로 이 감 유지해서 개막전 또 승리로 보답드릴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이제 몸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네,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이제 그 대표팀 그 팀 코리아 그걸로 이제 거기서 또 던질 수가 있어서 네, 혹시 몰라서 이제 좀 짧게 했던 것 같아요. 영광이죠 이제 레전드급 선수들이랑 한다는 게. 제구를 진짜 제일 먼저 신경 쓰고 있어서, 예전에 이제 막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힘을 좀 줄이면서 좀 컨트롤을 많이 잡으려고 신경 쓰고 있어서 하고 있어. 일단 그냥 운 좋게 뭐 몇몇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제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또 경험이고 기회이고 하니까 그만큼 또 많이 배우고 성장해서 올 수 있게 좀 더 잘 해보겠습니다. 사실 시범기는 진짜 뭐 큰 의미는 없긴 한데, 그래도 선수들이 좀 경기장 나가서 뭐 두려움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그런 자세에서 더 시즌이 기대되는 시범경기 시즌인 것 같고, 뭐 지금처럼 가면 시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볼넷을 나가려고 한다기보다는요, 지금 뭐 어차피 모든 선수가 마찬가지겠지만 과정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하는 단계라서 공을 좀 많이 보려고 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, 또
또 타이밍적으로도 있기도 한데 뭐 투수 쪽에서 볼을 상대편에서 볼을 많이 던져가지고 볼넷을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볼넷 나가면서 공을 많이 보는 것도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뭐 제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조금 조금씩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시합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그아웃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그아웃에서 할 행동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든 항상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나가면 나가는 대로 시즌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너무 타자형들도 그렇고 투수들도 그렇고 너무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. 오늘도 이겨서 너무 너무 기쁘고요. 시즌 들어가서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일단 뭐 작년에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체력을 기르는데 트레이너님과 뭐 선수들과 좀 잘 운동을 해가지고 체력을 기르는데 좀 중심을 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투수들도 다 그렇고 타자형들도 그렇고 시즌 개막전을 목표로 잘 몸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 없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스피드가 더 빵빵 났으면 좋겠지만 뭐 저는 할 수 있는 때까지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제 목표는 항상 팀 성적과 아프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게 제 목표여서 그냥 열심히 아프지 않고 사랑 많이 받으면서 야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경기요? 오늘 오랜만에 잠실에서 경기를 했는데 그래도 팬분들께서 와주시고 또 우리가 또 시범 경기지만 그래도 승리로 팬분들을 기쁘게 해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. 야구 한 지가 몇 년인데 저기 시범 경기 가지고 그 막 왈가왈부할 때 아니고요. 그냥 좋은 감 계속 잘 유지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근데 이 좋은 감을 또 시즌 때 시작했을 때 이렇게 또 아타도 많이 쳤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 뭐 그런 욕심 없고 도루는 그래도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또 열심히 뛰어서 한 번 더 도전하기로 하겠습니다.